네, 이런 컴플릿 제품들은 조립이 되게 간단해요. 요거 보면은 여기 클램프에 이렇게 나사를 풀어주면 클램프에 이렇게 쉽게 빠져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바를 이렇게 꽂고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센터가 맞으면 뒤에 보시면 여기에 슬릿이 있어요. 슬릿 요 라인을 맞춰 가지고 조여 주시면 됩니다. 클램프는 제대로 방향이 맞았으면 꽉 조여 주세요. 꽉. 자, 이렇게 해서 컴플릿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발을 올렸을 때 풋베이스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길이가 한 20.5인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친구들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네 네. 이거 360에서 새로 나온 커스텀 7호인데 네. 한번 보고서 어떤지 얘기 좀 해줘. 그립이랑 데크랑 그립이랑 데크랑 같아가지고. 예전 거에 비해서? 네. 그 전에 360 탔었어? 네. 예전에 360 뭐 커스텀? 네, 커스텀이요. 이게 커스텀 7호로 새로 나온 건데. 네. 어때? 느낌이? 가벼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되게. 그럼 한번 들어봐. 네. 한번 들어봐. 타도 돼. 라이딩 해도 돼. 타도 돼요? 라이딩 한번 해봐. 아무데나 타봐. 타보니까 어때?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 무게가? 네, 전에 거보다? 네. 되게 잘 나가고, 네, 부드러워요. 일단, 라이딩 할 때? 네. 부드럽고, 잘 나가고, 네. 무게도 가볍고? 네. 다른 친구들 한번 타봐. 자, 친구 타보니까 어때? 라이딩 그냥 잠깐 해보니까? 엄청 빠르고, 가볍고, 잘 나가요. 잘 나가? 네. 그러니까. 자, 그냥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소감? 많이 가볍고 트릭이 잘 될 것 같아요, 엄청. 느낌이 가벼우니까? 네. 그랬어, 오면서. 왜? 가볍고 일단은 이 그립이 있잖아요. 두꺼워갖고 부드럽게 잘 잡히고 그리고 일단 이거 오일슬릭 클램프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 네. 핸들링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거보다 되게 부드럽게 잘 돈다고? 네네. 바스핀 해보니까? 네네. 그도 구멍이 좀 가벼워서 테일이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스쿠터 무게가 네네. 가벼워서? 네. 엄청 잘 돌아가. 엄청 잘 돌아가? 네. 그냥 핸들링이 좀 쉬워? 네, 엄청 잘 돌아가요. 되게. 지금 트리플렛지, 그지? 네. 너 걸로 할 때보다 힘이 덜 들지? 네, 훨씬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핸들링을 되게 잘하네. 이렇게 여기선에서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타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커스텀 7호가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60에서) 새로 나온 스쿠터 언박싱 어제 여기산에서 했습니다. 여기산에서 했고 오늘 평촌파크에서 다시 한번 뜯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타보고 소감 좀 들어볼게요. 뜯어. 스쿠터 조립 장인들 여기 다 있네. 뭐라고? 냉만보 봤을 때 판도라인 줄 알았어? 이뻐? 되게 이쁜데요? 회장 MGP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 MGP 따라. 여기 데크 밑에가 네. 그지 홈이 파여 있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MGP는 세 개인데 이거는 두 개. 진짜. 이게 360 커스텀 7호래. 7호요? 벌써 7호까지 나왔어. 와.
이게 360에서 얘기하기로는 바가 여기가 볼록해가지고 약간 보강이 됐대. 알루미늄 바가? 알루미늄 바일 거야 아마. 한번 시승해 볼 사람. 안 되면 나와요. 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맞지? 나가 이거. 첫 번째. 강산이 첫 번째야? 네. 어. 그러면 강산이가 일단 라이딩을 해봐. 다 탄 거야? 네. 자, 산이가 저거 조립해서 타봤잖아. 어떤 거 같아?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 거 같아요. 가벼워? 네. 그리고 그리고 주행도 잘 되고 완성품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알았어. 자, 밀탱크, 밀크. 소감 어때 저거? 스트리트 타는 저로서는 많이 가볍고 에어 뛸 때도 좀 펌핑이 잘 되고 초보자들 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 타기에 컴플릿 저렴한 가격에 타기 좋다. 연준이 스쿠터 많이 타봤잖아 여러 가지, 그지? 정확하게 너의 주관적인 느낌, 소감. 일단은 한마디로 하자면 가볍고 트릭이 너무 잘 돼요. 가볍고? 네. 느낌은 어때? 부드럽고 MGP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거, 더 가벼운 거 타는 느낌이에요. 야, 도현이가 잠깐 타봤는데 너의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해줘. 가볍고 난 무게도 엄청 이렇게 유격도 고치기 쉬울 것 같고 회전 트릭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회전이 잘 돼? 타보니까? 네. 펌핑도 잘 들어가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도 타기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봤을 때 라이딩 소감은 되게 좋은데 어떤 게 조금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트릭이 너무 잘 데크가 여기가 파여서? 보강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잘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그라인드를 많이 하면은 여기가 좀 이제 플러그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플러그를 대체를 못 해줘가지고 여기가 갈리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면 여기를 못 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박스 형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입문자들이 파크에서 타는 그런 용도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뭐 다른 거 유격 좀 잘 생길 것 같고. 네, 유격 잘 생겨서 포크 크랙 날 것 같아요. 포크가 크랙 날 것 같아요? 네, 저 크랙 났었어요. 뭐 저렴한 건 막 타다 보면 정비 안 하고 막 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도 핸들바는 여기 보강을 했어. 볼록하게. 왜냐면 전에 이게 잘 휘어져가지고 잘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보강이 돼서 예전에 360 커스텀 시리즈보다 요게 더 나을 거야 아마. 무게도 훨씬 가벼우니까 입문하는 친구들도 타기 좋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립도? 핸들 그립도? 디자인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에틱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느낌도 나쁘지 않아. 조만간 360 샵에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제품 리뷰와 라이딩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